하시면 돼. 그러니까 전쟁이 났어. 이건 위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전쟁이 난 건 아닌데 지금 코로나19처럼 불확실한 상황. 이게 이대로 가는 게 좋은지 앞으로 판도가 바뀐다는데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겠고 이런 걸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보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족한 경우야. 그래서 그 결과의 확률을 알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이 거부되는데 과학적인 방법? 이게 뭘까? 과학적인 방법. 과학적인 방법이 뭐예요? 비용 편익 분석, 비용 효과 분석. 그렇죠? 결국 가장 효율적인 방법. 이걸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럼 과학적인 방법이 거부되니까 확실한 상황은 확실히 아니구나, 불확실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 주관적인 확률에 근거해서, 아까 주관적인 확률 뭐라 그랬어요? 직관, 그치? 그리고 아까 앞에서 했던 뭐예요? 비정형적 의사결정,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 자, 써있네요. 의사결정자의 직관, 자질, 경험, 숙련도에 의해서 의존하게 되는 거고, 자, 이때는 맥시, 미니, 아까 맥시, 맥스, 미니, 맥스, 이런 것들 다 분석해보는 거죠. 본인이 혼자. 그래서 직관에 의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라플레이스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안 배워서 앞에서 맥시, 미니 걸 다 배웠는데, 자, 라플레이스는 뭐냐면, 대부분 어떤 A라는 대안을 하게 되면요. 자, 이렇게, 그렇게 분석을 해요. 이익은 몇 퍼센트나 이대로 하면, 이 대안대로 하면, 그럼 이익이 30%. 그러면 이거대로 혹시 망하면 손해는 몇 퍼센트나, 그럼 손해가 한 20%라고 해. 요거의 평균을 내는 겁니다. 말 그대로 평균을 내는 거를 라플레이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뚠뚠하면은 그래도 이익은 10% 남는 거네? 그럼 이걸로 하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하여튼 이걸 라플레이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확실한 상황, 모험 하의 상황, 불확실한 상황. 그래서 요거는 은근 시험에도 좀 나옵니다. 특히 불확실한 상황은 시험에도 좀 나오니까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자, 그다음 또 이렇게도 구분을 합니다. 계량적인 접근 방법, 정성적인 접근 방법. 자, 계량적인 접근 방법은 계량, 계산한다는 거지. 그렇죠? 계산하니까 이거는 뭐예요?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과학적인 방법.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라고 보는 거고, 정성적인 거는 이거네, 직관과 경험에 의한 거, 아까 말한 비정형적인 의사결정, 이거를 정성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구나. 계속 단어가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있다. 이것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 자, 그다음에 이제 주체별 의사결정에 보시면 개인적인 의사결정이 있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네, 개인적인 의사결정은 혼자 하는 거지 뭐.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혼자 하는 거를 개인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무조건 나쁘진 않습니다. 어떤 때 좋으냐면 B번에 신속한 결정을 요하는 경우 아주 좋아. 전쟁이 났어. 그럼 빨리빨리 뭔가 결정을 해야 돼. 이럴 때는 개인적 의사결정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비해서 그러니까 대부분 시험 문제는 집단적 의사결정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요새는 집단적 의사결정이 좀 주로 좀 추구하는 추세니까. 그래서 의사결정자들이 모두 참여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구나, 예, 생각이 드시면 되고, 그러고 보시면 다소 떨어지나 전문성이 높아. 높으며 전문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여러 전문가들이 의견을 합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기네들이 결정한 거니까. 예, 그런 장점이 있다. 근데 단점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고 돼 있고, 혹시 이런 것도 있었었잖아요. 우리 그때 위원회 할 때 기억하시죠? 위원회 할 때 최선보다는 차선을 선택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집단적 의사결정도 최선의 방법보다는 차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타협을 해서